아,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이제 3시가 다 되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되던 일 다 끝내놓고 지금 금산 넘어갑니다. 금산. 아, 지금 밥을 먹자니 애매모호하고 끝내놓고 오랜만에 어죽을 한번 먹어보고 어죽을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끝내면 어죽 먹으러 가는 거고 못 끝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빨리 끝내면 어죽 먹으러 가는 거고. 주택인데, 싱크대 막힘인데, 주택은 이제, 이미 지금 다른 업자분이 와가지고 못 듣고 갔단 말이에요? 내시경도 넣었는데? 내가 내시경 넣었더니 뭐가 있었냐 했더니, 뭐가 막혔대요.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런데, 보통 이제 주택에 그러니까 요즘 지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은 거니까, 실내로 배관이 돌아갔는지 바로 실외로 나갔는지 모르죠. 근데 보통 주방들은 바로 뒤로 나가거든요. 근데 한 6m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땅속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다른데 욕실이나 이런데 잘 내려간다는 거 보니까 보통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나가고 이제 욕실도 다 밖에서만 나거든. 건물에서 웬만하면 안 만나. 주택은 건물 내부에서 잘 안 만나고 다 외부에서 만나기 때문에. 아, 여기 무슨 금산이야. 무주지. 아, 내 주소 찍을 때 이게 거의 무주 다가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주지게 지금 뭐 키로수가 아직도 금산에서도 지금 다가갖고 지금 6km가 남았는데 이거 무주지. 오랜만에 어죽이나 먹어야겠다. 빨리 끝내고. 예. 네. 제가 어죽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죽을 좋아하니까. 하, 혼자 어죽. 아, 나 진짜. 아, 혼자 어죽 먹으러 오면, 아, 좀 그렇지. 아, 이런 생각하니까 또 먹기 싫어지네. 아. 에이, 나 몰라. 뚫고 나면 뭐 먹는 거지 뭐. 여기는 아직 금산은 뭐 땅이 널렸어. 아주 뭐 서울 사람들 돈 있으신 분도 여기 땅 사가지고 집 막 한 10채씩 지으세요. 땅이 그냥 남아 도니까 그냥 한 10채씩 지으세요. 그냥 별장식으로. 예. 네. 땅이 남아 도잖아. 그냥 막 지으세요. 그냥. 서울은 땅이 부족하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팔고면 지방 내려오면 막 진짜 호화 주차 그냥 10채씩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답답한 데서 사실 거냐 아니면 공기 좋고 불편해도 교통편 불편해도 이런 데서 집 호화스럽게 막 궁궐에서 살 거냐. 예, 물론 뭐 도시가 좋죠. 살기가 다 이게 원래 반대로 돼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도시 가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병원도 다녀야 되고 가까운데 슈퍼니 이런 것도 다녀야 되고 교통편도 편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몸이 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도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서울만 벗어나면 지방 내려오면 뭐 땅이 널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직도 땅 엄청나요. 하, 나 지금 배도 고프고 그다음 일단은 다른 분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예, 요즘은 이렇게 그날 전화 와가지고 막 빨리 와달라는 사람들은 제가 못 가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요즘은 일이 다 기다려주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예, 뭐 까짓거 그거예요. 이분들은 하루라도 기다려도 차라리 확실하게 뚫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이라 조금 뭐 더 부담은 됐지만 기분 좋죠. 뭐. 더 확실하게 뚫어주려고 하는 거고. 빨리 가자. 빨리 뚫고.
완전 시골길이네. 큰 도로, 큰 도로가에다 골목길 하나 딱 끼고 들어왔는데? 개 짖는 소리는 나죠?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야. 여기 마을에 가니 어디 있어요? 마을에 가? 마을에 가? 야. 나는데? 예, 예, 예. 차 안 보여요? 거기서? 나 차를 여기서 넓은 데 돌려야겠다. 이야, 이거 진짜 있네. 이따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 다 걷는데, 이거? 우와. 야. 뭐가 문제일까? 보자. 뭐가 문제일려나? 난 꺼진 것 같은 6m에다. 저기서 6m에다가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간 건데? 반대로 넣어봐야 되나? 반대로? 반대로 넣을 수. 처음부터 6m에서 안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 뚝딱뚝딱가 6m부터 안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6m 지점에서? 네. 5m 정도. 그러니까 내시경을 처음부터 넣었어요? 아니면 내시경 넣었어요? 이제 뭐가 막혔는지 그 구분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물을 안 써가지고. 네네. 그래서 예, 네, 한번 볼게요. 네. 뭐 작업을 했어요? 그 돌리는 걸로? 뭐야, 진공청소기로 한번 빨긴 빨았어요. 근데 뭐 기름 같은 거 막 나와요? 기름은 조금 나오더라고. 5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작업을 했을 때, 예. 스프링 갔다 했어요? 예, 예. 스프링 안 들어갔다고? 예. 이 지점에서? 예. 4.5m? 아, 알겠습니다. 일단 4.5m. 여기 어딘가 일단 봐야겠다. 4.5m? 저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 봐야죠. 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요? 일로 나왔어. 일로에서 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내시경 넣어보면 알아요. 예, 여기에요? 딱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이거. 예, 여기서 나와서, 일로 있으면 여기 한번 보면 돼요. 지금 이거 표시하려면 배관 표시 같은데? 그런가 본데요? 예, 예, 딱 여기서 짰네. 딱 거기네. 딱 정확합니다. 예. 예. 0.45m. 여기 5. 잠깐만요. 아. 어? 어? 공사 언제 했어요? 정확해요 그냥. 예. 딱 여기 쓴다 여기. 큰 깊네. 그럼 큰 건에다가 그냥 꽂았다는 얘긴데? 예. 이거는 여기가 잠깐만요.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큰 관에다가. 연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큰 거에다 꽂은 것 같아요. 네.
꽂은 것 같고, 깊이를 봤을 때, 왜냐면, 얘가 지금, 보면, 깊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져서 저게 지금 라인이란 말이에요. 얘랑 다이렉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어. 자, 여긴데, 네. 지금 45, 5cm밖에 안 돼요. 1m 안 된다고. 그러면 45cm 해봐야 지금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꺾어져서 요 관에다가 그냥 꽂은 것 같아요. 예. 요 지금 깊이를 봤을 때는. 예, 요 엄청 깊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한번 내신 넣어볼게요. 예. 여기다 한번 내신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요거, 이 라인이 그냥 라인이야, 이거, 그냥. 그냥 라인인 것 같아, 이거. 예. 이 집 나오고 저 집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아, 사장님은 여기, 집이 여기가 아니고, 부모님, 아. 근데 어떻게, 제 전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 전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블로그 봤잖아요. 아, 그래서, 오신 분이 저기, 전화번호 알려준 게 아니고? 예.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가보겠습니다. 이게 똥관하고 같이 나오네. 똥하고 근데 저 씨 관 연결 안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예. 얘네도 어디다 딴 자국은 없는데? 예. 네. 어디 연결한 부위는 없어요. 네, 티나 뭐나 연결한 건 없어요. 예. 네. 예. 네. 연결 안 했어. 이쪽은 연결 안, 저, 이 배관에다 연결 안 했고, 이거는 막혀 있는 거고. 예. 네. 이거는 이제. 그건 다른 집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옆에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라도 관을 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집 오소바지예요. 이 집 들어가는 거 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이 저 지금 이 표시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아, 그렇죠. 얘네 이거 관 연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 보시면 다른 집 오토바지가 똥관하고 같이 내려오는 건데 어디 따고 그런 데 없어요. 예, 네. 어디 꽂은 자국이 없어. 그러니까 부속을 쓴 게 없다고요. 티 부속이나. 예. 네. 화장실 내려온 거 보면 똥배관 같이 내려온 거 같고. 네.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이미 지금 3일 동안 넘어갔는데? 거기 메뉴까지 한번 가볼까요? 저기 매놀이네. 네. 네. 저기 매놀이네. 또 오소바지 같이 내려오는 건데. 스프링 안 들어갔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네.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일단 샤프트 돌려보고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분명한 건 잠든 겁니다. 예, 네, 배관 연결 안 한 거예요. 배관 연결 안 한 겁니다.
여기서 뚫어보겠는데, 예,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관이. 아, 요거, 이 장비 안 쓰고 스프링만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네. 되게 시커멓다는 거 뭐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예, 네, 걸. 보시면 잠깐만요. 나가보세요. 네, 나가보세요. 빠진 소리 나는데? 네. 소리 났네. 깨졌나? 주저앉은 것 같아. 그게 흙이에요, 흙. 꽉 막혔으면 얘가 바람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그걸 보고 알거든요. 바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지금. 봤어요. 이거 보세요. 흙! 흙! 잠깐만요. 물 얼마나 차나 물 봐서 물 채우고도 한번 싹 빨아드릴까요? 흙물. 아, 이거 보세요. 흙물이에요, 흙물. 시민통. 예. 예. 흙 나와요, 흙 나와. 11월 달부터? 그때부터 그랬어요? 11월 달 입장할 때 이렇게 염려해서 예. 나오더라고. 아유, 그때부터가 문제 있었구네. 예. 봉 사고 얼마 안 되지. 예. 김장하러 왔었는데. 예. 아니, 근데 어머니 말씀은 이미 공사하고 11월 달부터 잘 안 나왔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지금? 대관 제가 보면 끊어, 이거 잘라먹은 거예요, 잘라먹은 거. 예, 왜냐면 아까 4시간 봤잖아요. 이거, 네. 이거를 연결한 배관이 없어요. 네. 이거를 연결한 배관이 없다고요. 여기다 연결했으면, 연결한 부속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요, 그냥. 아, 그, 여기, 그, 원래는 그러면 요 관에다가. 꽂았던지, 네. 부속을 썼던지 뭘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얘하고 얘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막혀버리지. 그러니, 예.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깊이가. 예. 1m 20 너무 커요. 엄청 깊어요. 근데 얘는 지금 45cm밖에 안 나와요. 갈로에 갈로가. 그래서 빠졌나 보다. 예. 네. 그냥 그 사이로 그냥 빠져 나간 거 그냥. 왜냐면 이제 지금 여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네, 가볼게요. 금산까지 와가지고, 아, 어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죽을 먹으려면 또 무주 쪽으로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제가 어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술을 먹으면 해장을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어죽하고 지금 가는 짬뽕. 여기는 튜브 짬뽕이라고 해서 튜브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으면 해장을 되게 좋아했던 게 어죽 아니면 여기 추부 짬뽕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죽은 지금 저기 했을 것 같아가지고 문 닫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멀어요. 배가 고픈데 해갖고 나가는 길에 짬뽕집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예. 네. 일단은 무조건 여기 짬뽕은요, 좀 특이해요. 좀 걸쭉합니다. 걸쭉하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걸쭉하고, 걸쭉합니다. 걸쭉하고, 그리고 밥을 무조건 하나 말아 먹어야 돼요. 왜냐면 면이 많지가 않아요. 약간 그것도 이 업의 그 진짜 제가 좋아하는 짬뽕. 좀 가까이 드세요. 됐습니다. 아, 이게 업체마다 다 틀려가지고. 살아. 네, 이건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 몰라, 오늘 밥 때 놓쳤어. 아, 아침에 생각보다 일이 생각지도 않아가지고. 왜냐면 세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반이니까 정작 찍는 거보다 정작 일하는 시간 얼마 안 됐어. 그래. 알았어, 열심히 까고 있어요. 예. 짬뽕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 짬뽕은 건, 와, 얼마나 먹은 거야, 진짜. 이 면발이 옛날에 좀 틀려진 것 같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마 먹었더니 이렇게 맵냐? 네, 탕수육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포장? 아니, 그거 나와요. 그럼 저도 갈 때 네, 포장 하나요. 하수구 하시는 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식당 가시면 이렇게 기름을 좀 남기세요. 국물 그래야 하수구가 맞겠지. 너무 깨끗이 먹으면 하수구가 안 맞죠. 건더기는 먹고 국물은 남겨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점심 안 먹었더니 오히려 저녁때 점심 먹으니까 배가 부대끼. 옛날에는 되게 잘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었더니 맵다. 네. 오랜만에 먹어서 맵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시원해. 잘 먹었다. 진짜 맛있어요. 네. 괜히 맛집. 아이들 갖다 줄 거. 또 혼자 먹을 순 없잖아요. 이거 맛있어요. 탕수육도 맛있거든. 애들 탕수육 먹으라고. 또 돈 버는 날은 또 이렇게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살지. 너무 저는 버는 날은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장비에 너무 돈 써가지고 좀 아끼는 편이긴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너무 돈을 안 쓰면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날에 딱 물론 모으는 것도 있지만 쓰는 것도 조금 써줘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좀 돌게끔. 오늘 진짜 오늘 바쁘게 보냈네. 힘들어. 차도 더러워지고.